일단 안내사항부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날 페어먼트에서 호텔 강연회를 진행을 했고, 그때도 과금이 1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8월 5일 날 강연회가 있었죠. 8월 5일 날 강연회에서도 일단 110만 원의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TS 버전, 15시 버전이 나왔어요. 15시에는 들여다볼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 그 호텔 강연회 진행 전에 종가 배팅을 기준 잡아서 검색기를 하나 만들어 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개장 초 장중 다 종목을 잡아내고 15시까지에서는 뭐 13, 15부터 15시까지 종목 들여다보시는 거고, 종가 배팅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나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교육을 많은 분들이 강연에 참여를 못하셔서 교육을 못 받으신 경우,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강연에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셔서 못 받으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준은, 검색기를 MTS 버전 말고 HTS 버전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못 받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요번에 교육 부분도 보강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강연에 이제 오신 분들 온라인 교육,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에 이번 강연을 못 오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이, MTS 사용 방법, 그리고 HTS 사용 방법, 그리고 당연히 MTS 교육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HTS 받으시는 경우에는 주 거래 계좌를 옮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래서 주 거래 계좌를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연에 그 HTS 15시 버전을 받기 위해서, 또 HTS 버전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이 다 차셨어요. 다 차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30분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혜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호텔 강연에 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HTS 버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산을 좀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거래 계좌를 사용하신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자산을 좀 이동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잔존 기간을 좀 늘려드리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 일단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이면요, 거래일수 기준으로는 21일이 월요일이에요. 거래일수 기준으로는 21일이 월요일이고, 25일까지가 월화수목금입니다. 28일이 또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에 VVIP 방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VVIP 방에서, 아니, 종목 검색기가 그렇게 좋으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으로 수익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9일 날짜에 분명히 교육, 종목군들이 있는데, 8일 날짜 걸로 올려놓고 다 퇴근을 해버렸네요. 혼내줘야지. 그죠? 그렇게 하고, 일단, 6거래일 기준에서 이제, VVIP방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서 수익 잡아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검색해 이제 HTS 버전도 받으시고, 원격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 받으셔서 수익 내셔야죠. 자,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신다. 교육 신청을 21일부터 이제 교육은 진행이 되지만 방송을 보시는 시점부터 교육을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혜택을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VVIP 방의 체험을 당장부터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방송 좀 보시고 뭐 목금 10일, 11일, 그다음 14일, 16, 17, 18 거의 뭐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들어오시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요것도 이제 디자인도 좀 요쪽에 있구나.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HTS 버전,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고 이때부터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진행할 때에도 뭐 신청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VVIP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겠다. 공식적으로는 6거래일 동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건데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이다운 대리님이 방송을 듣고 계시네. 지금 시간인데도. 자, 그럼 이다운 연구원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이거 내일 혼내줄 거야. 우리 황 대리님 내 혼내줄 거야. 8일 날짜고 9일 날짜인데 왜 9일 날짜가 없고 8일 날짜로도 있어. 퇴근 전에 무조건 고쳐놓으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추가 수식 오픈 이벤트 불기둥 AI가 뭔데? 앞에 써줘야 될 거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추가 수식 오픈 이벤트 HTS 평생 무료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하여간에 뭐 조금씩 더 고쳐봅시다. 그렇게 하고 단 일주일간 평생 지급 혜택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간 목격하고 말 거야? 요거보다는 VVIP 체험 교육기간 동안 VVIP 체험 혜택 그렇게 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혜택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교육 이후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또 HTS 버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추가적인 교육 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혜택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날짜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리큘럼도 없어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이런저런 작업 같이 병행하시느라고 이 디자인 다 못하셨겠지만 안 된다고. 밤을 새서라도 맡은 거는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준 저도 이제는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못해요. 두세 가지를 못하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요거 이것도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6 플러스 6은 분기에 한 번이나 강연을 할 때 이벤트로 진행을 합니다. 6 플러스 6은 뭐 50% DC잖아요.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지금 뭐 계속 그 가격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없애버리세요. 없애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그 윤이사님께 기존 회원님들 윤이사님이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받으세요. 기존 회원님들 예전 회원님들부터 이제 연장 가입하시는 분들의 과금까지 전부 그것도 싹 뜯어 고칠 거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으면 인상된 가격으로 또 기준 잡아서 연장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6 플러스 6 대신에 3 플러스 2까지만 오픈을 해 주십시오. 이미 2 플러스 1과 3 플러스 2에는 할인이 다 들어간 거예요. 뭐 추가적인 뭐 할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괴롭히지 마시고 그래도 방송에 나가고 있는 업체인데 그냥 뭐 들쑥날쑥 뭐 보이스피싱 돌리듯이 전화 돌려서 아이 그러세요? 제가 한 10달 더 드릴까요? 1년 더 드릴까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기존 고객분들께 이제 좀 혜택 드렸던 부분들도 이번에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가입해야 되겠다. 종목 검색기도 다 검증된 것 같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교육 진행해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혜택 부분을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일단
오늘의 교육은 검색기 위주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뭐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사항 보시면 시황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뭐 기가 막히게 윤정도도 소름 돋을 정도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우리 11번째 방에 이제 유계순 선생님께서 종목 검색해 주세요라고 또 지금 늦은 시간에 또 올려주셨는데 검색기 신청하는 그 전화번호가 오늘 거죠? 맨 마지막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뭐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자, 그래서 검색기는 이렇습니다. 교육이 어우러져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사실 요 교육보다는 요 바로 뒷타임에 나올 교육이 2차전지에 대한 교육이 섞여 있을 거예요. 요 교육 다음에. 그래서 2차전지 교육을 받으시면은 검색기를 왜 받으셔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쪽에 지금 상한가 종목에 대한 이거는 윤정도의 뭐 어찌 보면 마케팅? 마케팅하고 맞지도 않고 윤정도의 교육과도 맞지도 않고 우리의 실질적인 VVIP 회원님들 또 VIP 회원님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동성 매매 기준 상한가도 잡고 싶어요 하실 경우에 이런 종목분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 잘 잡아서 대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섹시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빠르게 넘길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상한가 50% 이상 차익 실현합니다. 좀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된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결과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5월, 그리고 6월, 그리고 7월, 뭐 당연히 4월에서부터 다 들여다봤었고, 특히 이제 6월 말 7월에 포스코 DX하고 많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첫 번째 상한가에 6만 6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밑에 있죠. 6만 6천 원에 이제 상한가의 기준에 절반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밀리면,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 기준까지 설정을 다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6만 6천 원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상한가에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분들은 결국은 그 다음 변동, 그러니까 6월 25일, 또 26일, 이럴 때 당연히 검색기에 포착된 추가적인 2차 전지 종목,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 공략을 다시 진행을 했겠죠. 왜? 기계적으로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이 길에 또 공략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수익을 또 올려주셨어요. 응? 만약에 이제 상한가에 차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오늘 지금 당장 볼 상한가 신성 델타 테크 이런 종목의 비이성적인 변동 폭은 또 틀리니까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면서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4일 7월 24일날 차익 실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25, 26일날 더 높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 됐겠죠. 다만 원칙을 지킨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하고 17조짜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의 상한가구의 기준을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교육 받으시는 대로 상한가에도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왜요? 좀 이따 예제를 다 보여드릴 텐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 또 1조가 넘더라도 변동폭이 너무 확장돼 있던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저평가 상태로 인식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종목인데 상한가 가고 나서 이슈가 꺾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9일 날 금양이 상한가에 한 호가 모자른 41,500원까지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4만 원 수준의 종가가 형성됐는데 그 다음 날9% 개파락 출발인가 그랬어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뭐 물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2조 4천억이었죠. 지금 뭐한 10조까지도 올려놨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의 변동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상한가의 기준은 예전 기준에서는 예전이라는 기준이 2015년 6월입니다.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장이 됐어요. 그 이전의 변동률 대비해서 굉장히 커진 거죠. 하한가에서 상한가를 가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 원이 기준 가격이라고 치고 하한가 7,000원에서 상한가 13,000원까지. 그런 경우가 하한가에서 상한가 간 거는 사실은 제가 못 봤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종목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 규모도 일정 범위 있던 종목이 장중에 뭐 제약바이오들 2차전 그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일 때 그러니까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 플러스 뭐 10%대에서 잘 움직이다가 한 방에 하한가 수준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 방에 그것을 플러스 뭐 한 10% 수준인가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상한가로 잡아 끓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는 한번 겪으셨죠? 상한가에서 하한가 맞는 거. 이번에 초전도트인가요? 8월 8일 날 상한가에서 하한가 50% 밀리는 것까지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지금 예제 보여드릴 테니까 왜 1조 미만 특히 이런 종목군들은 상한가에서도 미래에 남지만 절반 이상 체크션을 해야 되는지 갭상승의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도 나오지만은 뭐 여기 속된 표현으로 뭐 돗대기 시장 도박장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 다음에 홈페이지 다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실시간 연동되고 유튜브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8월 8일까지 상한가 종목이 있었고 8월 9일은 시간에에서 상한가 간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8월 8일까지의 기준인데 예를 들면은 그 8월 8일 날 상한가에서 상한가 가는 그런 초전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 흐름만이 아니에요. 그때만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8월 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두들겨 맞을 정도로 이때 기준에 이제 뭐 개별 매매하셨던 분들 파워로직스라든가 뭐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이번에 뭐 서남인가요? 막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맞은 거죠. 서남이에요, 서원이에요, 뭐 덕성이에요, 하여 그런 종목이 8월 7일 날 다행히 8월 3일 날 시간의 하한가 또 정규장의 하한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던 뭐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 반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미 8월 3일 날 파워로직스 뭐 서남 뭐 신성델타테크 이런 수익을 내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칙을 좀 지키신다라는 거죠. 8월 3일 날 13시 기준에서도 방송 갖고나 가면서 10시 30분까지의 흐름에 잘랐던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 개장초의 시가 그러니까 개장 초에 그 진입 신호가 나왔던 재진입 신호가 나왔던 부분에 만 원 전후 수준에서부터 편입 설정이 형성이 되고 그러나서 12,82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27%의 수익이 발생된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결론은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기준과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의 기준을 잡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핸드폰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뭐 개장초의 이 기준에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올려졌는데 이 한미약품의 경우가 핸드폰 지금 떠 있는 가격이 11.6이에요. 그죠? 매수 신호가 여기서는 9.15입니다. 예를 들면 9.15인데 이게 9.15 31만 원에 포착이 된 건지 어떤 건지를 핸드폰으로 갖고 계시면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거는 9시 4분에 캡처를 해서 제가 올린 거고, 9시 15분 같은 경우에 11.6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포착이 됐을까? 그 기준이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달랑 한 종목만 딱 떠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 여러 종목도 아니고. 그런데 저게 이제 30만 원대 초중반에 뜨기 시작해서 33만 원대까지 간 거거든요. 한미 약품이.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에서는 저렇게 이제 그 종목이 떠 있는 것과 종목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면 이제 차익 실현이구나. 이런 기준. 근데 HTS 버전은 이렇게 재진입, 뭐 진입, 탈퇴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호 범위를 참조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그 8월 3일 날 13시 방송에 이미 여기서 탈퇴 신호가 나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 내에서 뭐 시간을 이렇게 빠질 줄 알았나 사실. 시간 내에서 하한가까지. 그 다음날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을 때가 8월 3일 기준에, 이건 4일 날짜의 음봉이고요. 8월 3일 기준에 이렇게 양봉으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 가운데 선이 있어요. 윗꼬리 선이. 근데 장중에는 양봉이었겠죠. 그 기준이 이탈이 되면 이렇게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호가 검색기에서 이제 정확한 퍼센테이지 기준의 차익 실현 신호가 딱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시작 가격은 이 밑에고 끝난 가격이 이 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끝난 가격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시작 가격이 한참 밑에서 시작이 됐죠. 시간의 하한가였으니까 9%뭐 그렇게 그 수준에 빠져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요, 역시나 하한가 수준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놓치는 게 이러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따 2차 전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던 포스코 홀딩스까지를 싹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2차 전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검색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2차 전지를 다들 공포감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흥분할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단기 폭락 나온 다음에 다시 매수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정도 검색기 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막 가져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물며 우리 V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예, 안녕하세요, 케빈 선생님.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AI 윤정도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결론은 파고로직스가 이렇게 다시금 봅니다, 처음부터. 자, 8월 3일날의 기준에 27%, 그러니까 포착 가격 대비 27%가 플러스가 났고, 탈퇴 신호가 나와서 왜 차익 실현 안 하십니까? 악을 썼고, 그리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면서 복귀 교육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또 매수 신호가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진짜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코딱지만큼. 그리고 늦었다 싶더라도 무조건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면 잘라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8월 7일 날 상한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5% 갭상승에 7%까지 밀렸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릴 때 시초가 돌파할 때라든가 저점 대비 뭐3% 돌리면 들어가서 대밀리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팔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날 갭상승에 추가 폭등이 나오더라도 절반은 팥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욕심을 내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밀리면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잖아요. 장중에. 파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결론은요, 그 다음날, 8일날까지 갭상승에 올라왔어요. 아,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거 뭐 냅두라고 냅두지. 왜 자꾸 팔라고 그래. 이 나쁜 사람이네. 라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탈퇴 신호가 나와 있었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탈퇴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1시 50분이 여기입니다. 응? 신규 편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폭등 중에 있던 종목이고 신규 편입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아예 탈퇴해서 이렇게까지 밀려버립니다. 거래 터트리면서. 결론은 마이너스 16.49까지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밀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을 때 꼬리 달때왜 차익실현을 안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종가 기준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개파락이 나온 거예요. 개파락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데 여기서 왜 손절 안 했느냐는 거예요. 또 차익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에 밀려서 7%까지 밀렸다가 돌리면 여기서 만에 하나 따라보고 싶다면 여기서 따라붙어서 개별 매매. 근데 윤정두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게 교육용으로 언급을 드릴 뿐이지 이거 지금 매매하세요. 왜 매수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날의 기준에서도 방송에서 분명히 보여드릴 때 이런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양봉. 꼬리 달리자마자 차익실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결국은 뭐 여기까지 밀려 떨어졌죠. 하한가까지. 하한가 수준? 뭐 종가가 16%대 하락? 이런 장 처음 봐요. 지저분한 장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때 진단키트라든가 바이오 종목이 지금만큼의 변동률이 났어요. 지금 이러한 종목만큼의. 그런데 무슨 26일날, 7월 26일날 고점에서 2차전지 종목 군들 뭐 폭탄 맞고 쏟아져 내리니까 음모론을 얘기하는 정신 나간 애들부터 해서 불과 3월 23일날 고점 대비 22% 5분 만에 5분 10분 만에 22% 밀렸던 그런 시점도 있었는데 그거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나 이런 장 처음 봐요. 20년 만에 이런 장 처음 봐요. 왜 거짓말 장애들 하고 있냐고. 결론은 파워로직스뿐만이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변동성 종목군들의 기준에 매도 신호 부분을 명확히 안 지키면 이런 낭패를 본다. 기계적으로 매도 신호 부분을 만들어 놨죠. 신호 탈퇴. 신호 탈퇴 진입 시간이 14시 3분. 그리고 STX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움직임이죠. 얘는 15시 17분. 등락률 현재가 이 가격에 차익실현 하십시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가는 뭐 장중에 저점이 어디가 됐든 일단 종가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추가 폭락이잖아 또. 이렇게 검색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를 왜 포기하시냐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자,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서 왜 차익실현 안 합니까? 예? 음봉 떨어졌는데 음봉에서 되돌리지도 못했는데 왜 손절을 안 합니까? 요런 날 시초가 대비 밀렸다 돌릴 때 그렇다면 이럴 때 개별 매매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거래가 수반돼 있어야 돼요. 거래가 제한적인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가 제한적으로 묶인 거죠. 그 다음날은요 갭상승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상한가에서 50% 이상 차익실현한다 그랬잖아. 50% 이상 50% 이상 왜 가져가냐 이거야. 그러고 나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실현해야지. 결국은 뭐 이런 변동성에 따라붙는다 저 거래대금에 아니라는 거. 근데 모든 종목이 똑같아요. 이런 그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신성 델타테크 8월 달에만 4거래일 상한가를 갑니다. 저게 정상이에요? 도박장이야 여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케빈 선생님께서 8월 2일 또 8월 3일날 차익 실현하시고 일부 남겨놓으신 물량도 차익 실현하시고 8월 3일날은 다 파는 거지. 8월 1일 상한가 그러고 나서 이 진입 이후에 19.79%의 흐름 말씀드렸어요. 이 진입의 신호 부분을 HTS 버전에서는 띵동 소리가 납니다. 띵동 진입. 그리고 탈퇴 신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럼 절반 이상은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신성 델타 테크까지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에 이 빨간색으로 그 박스를 그려놨잖아요. 저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리고 꼬리 달렸어.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이게 13시 방송입니다. 8월 3일날 13시에 어찌됐든 이렇게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을 때도 저기서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왜 고점에서 놓쳤습니까? 고점에서 놓쳤다고 가져갈 종목이 아닙니다. 정리 기준 설정하십시오. 결론은요, 이 교육 자료 다 올려드렸고, 결국은 시간에서 하한가까지 두들겨 맞아버리고, 결론은, 자, 보시면, 요 위에서 차익실현 못했어요. 보합권에 한시 방송 있을 때라도 여기서라도 정리하십시오. 근데 정리 안 했잖아요. 개파락에 하한가 맞아버립니다. 저때 피눈물을 흘리고 배웠다면은 그러면 결론은
8월 7일 날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다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 야, 냅뒀더니 결국 제자리 간다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신규 공략을 했든 뭐가 됐든 상한가의 절반 이상 정리란 말이에요. 정리. 그러고 나서는요. 마찬가지예요. 8일 날 갭상승이 나왔겠죠. 어? 8일 날. 갭상승 나와서 8일 날도 상한가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의 절반 착신을 하십시오. 어제 했는데 나머지 물량 또 정리하는 거예요. 상한가 풀리면 전량이고. 1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도 상한가 있었어요. 상한가에. 그때도 말씀드린 거 절반 착신을 하십시오. 이탈 되면 전량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상한가 진입했을 때도 사실 재진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탈퇴 재진입이죠. 그럼 진입 여기는 이게 진입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우리는 상따 안 한다고 했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야. 뭐 그 이상을 뭘 봐요. 결론은 정확히 2시부터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왜 정리를 못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라도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마이너스 6.45라도. 다시금 뭐 돌리든 말든 그거는 훗날의 얘기고. 응? 결론적으로 신성델타테크가 9일날 가격 반발력이 있고 거래도 일부 수반되어 있다. 그런 걸 따지실 필요 없어요. 냅뒀더니 돌리더라? 아니지. 정확하게 매도 신호가 탈퇴 3550원에 23.19%의 탈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23200원에 어? 종가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뭐 26600원? 3만원 위에서 팔고 그러면 재차 들여다보시면 되잖아요.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 왜 원리 원칙을 못 지키시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두 가지입니다. 원리 원칙을 배운 대로 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매매하다 보면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진입. HTS 버전 있으면 진입. 신호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탈퇴. 신호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소리로 할 수 있어요. 띵동 매수. 띵동 매도. 그럼 8일날 ST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17%에서 29.94까지. 소형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형주는 보합에서부터 뭐 상한가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소형주는. 시가총액 뭐 1조 이하짜리가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까지 가려면 거래가 터져야 되잖아요.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이미 벌써 거래가 10%든 15%든 20%든 들어 올려지면서 형성이 돼야 거래가 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한가까지 그 탄력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8월 8일 날 ST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7.25%의 PC 버전에서 포착이 되는 게 나와요. 근데 캡처하는 거는 어느 시간에 캡처하느냐에 따라서 10시 14분엔 벌써 26%까지 올라가 있던 거지. 응? 그 이전에 핸드폰 버전 좀 일찍 보셨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17% 또 눌려 있을 때 응? 포착이 돼서 편입이 될 수 있을 텐데 HTS 말고 MTS 휴대폰에서는 이게 언제 뜬 건지 응?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1조 미만 소형주는 우리는 3천억 이상 1조 미만 S 그 다음에 1조 이상의 V로 이렇게 두 개를 분명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PC 버전은 요 정도에 떠서 야 이거 언제 뜬 거지? 다만 26%에 떴으면 우리는 안 따라붙는 거고 17%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져 있을 경우에 띵똥 진입입니다. 띵똥 진입입니다. 그리고 띵똥 이탈 뭐 이런 신호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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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되고 난 이후에 같은 자락에서 이탈 재진입이니까 가져가셨다고 했을 때 결론은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10% 이상의 등락률이 나왔고 상한가에 배운 그대로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합니다. 이탈되면 2%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배운 그대로.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렸고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수익 범위가 아까 1분 봉이고 이건 10분 봉이에요. 진입 이후에 재진입 뭐 있고 뭐 하여간에 탈퇴 있고 이거 정리죠. 여기서는요. 재진입도 없어.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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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요. 요 흐름이 종가는 20.8로 끝납니다. 어? 그리고 실질적인 매도는 상한가를 찍었었기 때문에 상한가하고 2% 밀리는 그 시점이 매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종가의 기준이 20.8%니까 월등하게 위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고, 17,000원 수준이 종가잖아요. 17,300원 또 17,000원 수준, 뭐 17,000원 중반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의 기준에 갭파랑 16,000원에서 출발을 돼. 갭상승으로 위로 들어올려지는 흐름도 연출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갭하락의 흐름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드리는데, 어느 쪽이든 발생될 수 있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뭐 상한가다, 뭐 급등 나왔다, 그 다음날 폭등 나오겠다, 비중 유지하고 가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SX나 이런 전체 어떤 특정 종목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일률적인 적용이 돼야 돼요. 대형주에서도. 응? 소형주에서 차익 실현했더니 개파락 나와서, 아, 이거 진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 거였구나. 아니, 대형주도, 뭐, 대형주? 지금 뭐, 금양까지 끄집어내서 차트에서 보여드리긴 그런데, 금양,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금양이 작년에, 7월 25, 26일 날 상한가 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추가 폭등을 이끌어내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9일 날, 10월 달에 상한가 한번더 갔거든요. 11월 9일 날 상한가는 못 가고, 한옥가 모자른 41,5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점 찍고 좀 조정이 깊어졌던 거예요. 요게 상한가입니다. 7월 25, 26. 우리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이 25일 날의 저가가 5,550원 곱하기, 이땐 주식수가 5천만 주 미만. 4,980만 주가 70만 주가 그랬어요. 그 5천만 주 잡고 얼마? 2,700억 짜리입니다. 3,000억이 안 되는 애를 10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그 금융당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실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말로. 그 빠떼려서 정신 나간 애가 홍보이사라고 있던 회사에 나와가지고 불법행위 다 하고 다녔잖아. 말도 안 되는, 검증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막 주가 부양시켰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얘네가 전환 물량을 여기서 얼마? 전환 물량을 5천원 미만에 800만 주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한게 아니라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전환 물량 행사하기 직전에 말 같지도 않은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이렇게 두번 띄우는 거예요. 그 뉴스 나왔다고 상한가 갈 내용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검증도 안된 거. 지금까지도 검증도 안된 거. 어찌됐건 이때 상한가 두방 만들어 놓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 판국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금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2만 5천 원에 정리를 했다고 치면 800만 주니까 5천 원 빼고 2만 원 곱하기 800만 주 얼마에 1,600억 해먹은 거예요. 1,600억. 5만 원에 먹었으면 뭐 4,000억에 먹은 거고. 그걸 다 인마이 포켓 했을까? 여기저기 뿌렸겠죠. 뭐 어찌됐든 10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더 갑니다. 29.79. 응? 그리고 이날 어떻게 돼요? 그냥 온갖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나쁜 사람이 온갖 루머를 다 퍼뜨리고 다녀요. 막 콩고를 왜 가겠어요? 임직원들이 왜 가겠어요? 콩고를 계약하고 오겠지? 리튬 광산. 그 불법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놓고 CFD 쪽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막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거래 크게 실어놓으면서 상한가까지 잡아 땡긴 거죠, 요날. 그러니까 세 번째 상한가였고, 응? 이때 2차전지 폐배터리 날라갈 때 얘는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또 원통형 배터리 한번더 울고 먹었고, 지금 원통형 배터리 뭐 얘기도 없고, 그리고 요날이 상한가 한옥가 모자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스토리를 다 하냐? 우리가 다 매매해서 저 수익 다 잡아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도 못낸 애들이 뒷구녕에서 뭐얘 나빠요 쟤 나빠요 하면 그건 제일 나쁜 거고, 결론은 얘를 보여드린 게 이유가 뭐예요? 41,500원 곱하기 이때는 주식수 얼마? 5,800만 주, 6천만 주라고 잡으면 2조 4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껌도 안 되죠. 껌값도 안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2조 4천억까지 올라온 상한가 수준까지 찍었던 그 종목 3일 만에 3만 원 이탈돼 28,300원까지 13,000원이 밀린 거예요. 30%가 요날부터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이날 종가 끝나고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시초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금양이 상한가 한옥가 모자르게 끝나고 저렇게 양봉으로 끝났는데 다들 정신 나간 친구들이 대박 나셨죠? 어? 갖고 가니까 대박이죠? 근데 윤 정도는요. 꼬리 달리면 무조건 매도야. 제 편이 받으라도. 어? 꼬리 달려? 장중에 꼬리 확 달렸거든. 매도야. 만약에라도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 전량 매도야. 뭐 미련을 갖습니까? 상한가에도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시가총액 12조 수준까지 땡긴 거예요. 3천억짜리를 1년 만에. 이거 안 붙들어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육입니다. 어? 우리도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거예요. 결론은 소형주든 대형주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나 욕심을 못 버리고 또 펀드멘탈 외적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수급, 눈에 보이는 뭐 누적 수급이 아니라 거래를 터뜨리는 그 수급, 그 수급을 놓고 보면서 거래가 없으면 빠져나오고 꼬리가 달리면 빠져나오고 운봉이면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은 종목 검색기에 사용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증권카드가 36년 된 증권카드예요. 검색기만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36년 노하우 그리고 실제 계좌 실제 대우증권이 우리나라의 5대 증권사였잖아요. 그걸 미래에 쓰시면 어떠세요? 대단한 거죠. 아유 뭐 그런저런 얘기하면 뭐 끝도 없는데 결론은 2007년도에 10주 만에 76배 예? 7,681%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위를 냈는데 이런 타이틀이 7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과 파생 타이틀 7개 1등 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윤정도뿐이 없어. 뭐 수익률 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승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 유료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없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를 10권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는 윤정도가 교육 다 들어갔어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 뭐 소외한 교육, 어떻게 하면 뭐 매출을 많이 내 이런 게 아니고 파생과 그리고 주식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윤정도 들어갔다고. 가끔 방송에서 뭐 증권사 뭐 교육 강사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다 소외한 교육이에요. 대부분이 99%가 어떻게 하면 고객 유치 잘해요 이런 거예요. 윤정도처럼 파생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죠.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지금 이제 뭐 아예 자문사로 빠져 있고, 그리고 한 분과 윤정도.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러한 수식 30가지 이상의 수식을 증권사 DB증권이죠. DB증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 검색기를 샘플용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샘플용에서 샘플 가지고 하실 거냐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S1000, S1300, V1000, V1300. 이번에 새로 나온 게 V1500을 내드렸고, 1조 이상짜리 10, 50까지 볼 종목. 그러니까 10시까지 볼 종목, 1시까지 볼 종목. 요걸 클릭하면 종목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불기능 AI를 원하시는 경우는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 종목이 막 무작위로 튀어나와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핸드폰의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떴을 때 불기둥 AI 이걸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4월 1일 강연에 또 8월 5일 강연에 이때 HTS 버전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ATTS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평생 쓰실 수 있어요. 지금 DB증권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권한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줘라라고 했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 MTS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렸다가도 여러분들이 변심을 하고 다른 전문가한테 가겠다. 윤정도랑 빠이빠이 유료 연장 안 할래. 그러면 이건 막을 수가 있어요. 회수할 수가 있어요. 못 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HTS는 한 번 드리면 평생 무료. 어찌됐든 이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 MTS 버전에 이렇게 뜹니다. 어떻게요? 7월 25일 날 핸드폰 캡처 화면인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 같죠. 24일 날 상한가, 25일 날 주춤, 26일 날 또 상한가.
에코프로 BM이 41만 1000원에서부터 떠요. 근데 그거는 이제 PC 버전인 거고, 42만 3000원에 이제 캡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4.57부터 이날 얼마까지 가냐면 19%. 48만 5천원으로 끝나요. 그리고 26일 날에도 일단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 뜨죠. 다 떠서, 저점부터 떠서, 에코프로 BM은 51만원대 뜹니다. 51만원대 떠서 얼마? 58만 4천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그냥 40% 수준. 응? 그래서 요걸 검증을 하는 방법은, 요게 이제 핸드폰에 캡처하는 내용이고, 이게 실시간 방송이 충북 똑같아요. 2차 전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때 보시면, 요 위에, 이게 HTS 버전이겠죠? HTS 버전에 종목이 뜬 거예요. 그걸 확대한 게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42만 2천 원에, 에코프로 130만 원 미만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도중에 얘가 뜬 거야. 아, 얘 편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격이 19.99%까지 올라가서 48만 5천 원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날에 기준에서 또 이렇게, 26일날. 26일날 기준에서 또 이렇게 떠요. 종목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뜹니다. 이날이 정점인 건 아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월요일 상한가, 이날 또 추가 상한가, 96,700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되고 이날 8조가 터지는데, 시가총액 4위까지 한 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말씀드린 것처럼 58만 4천원까지 올라옵니다. 26%. 근데 얘가 9,7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면 58만 4천원까지 오면은 얼마예요? 시가총액 57조, 60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 거래, 시가총액 5위. 조금 더한번더 설명드릴 거예요.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결론은 이 흐름에 2차 전지 종목만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기준에서 다 튀어나왔는데, 24, 25, 26. 그러니까 24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4조 6천억 터지고 23% 오른 날. 그리고 고점 대비 10% 빠진 날. 그다음에 25일 기준에 일단 추가적으로 종목군들 2차 전지 폭등 나오는, 그리고 26일 기준에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8위에서 4위까지로 한 방에 점프가 되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전체 시장 5위까지 올라온 그런 날이 된 거예요. 뭐 등락률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는 게 26%까지 올라갔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 안착이었고, 안착입니다. 17조에 17조. 이날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1시에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뭐 최상위, 아주 특별한 케이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확실한 만큼, 확실하잖아요. 아니, 25일날 포착된 종목,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40% 수익이 나와, 하루에. 에코프로가 130만 원 미만에서 포착돼서 16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하루에 20% 이상이. 오버슈팅이죠. 결론은 만약에라도 편입은 하실 수 있는데, 꺾이는 순간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 응? 꺾이는 순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할때 어딜 잘 보시냐면, 요 공간에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둘, 셋. 포스코, 이게 이 현재가가, 이 현재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말이에요. 이 현재가 96,700원. 여기 보시면 상한가 96,70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이 종목이 하나 둘셋 하면 위에 종목 다 없어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탈퇴합니다. 이 진입이라는 건 상한가인데, 13시에 방송 켰을 때 진입 신호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상따 안 들어가지. 10% 이상 안 따라붙지. 탈퇴 나오잖아요.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탈퇴 전량 차익 실현이지. 네? 얼마에? 9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손절 다 하면 해야지. 위에서 잡으신 물량. 마지막 자락인데. 결론은요, 26일에도 사실상은 저점에서 포착이 됩니다. 에코프로 BM 11% 51만 4천 원. 그건 캡처한 게이 시간인 거고, 이 등락률인 거고. 고점이 26.41.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아니, 2차 전지 매수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 대부분 다 2차 전지 매수 해봤겠지. 예? 다만 저런 자락에서 2차 전지 매수자인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윤정도의 검색 기능 나오죠. 주관적인 생각 다 버리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나오죠. 그랬으니까 에코프로 50만원 수준에서 한 방에 셋이 넘어서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려 내려와서 40만원까지 내려올 때에도 이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 더블 수익 82만원까지 다이렉트 수익을 잡아내죠. 그게 윤정도예요. 11만 9천원부터 올라와서 50만원 수준까지 왔다가 폭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 그때도 똑같아요. 뭐 20년 만에 처음 보는 변동성이라는 등 그 거짓말하는 애들하고 왜 같이 움직이시냐고. 응? 그러나서 7월 26일날 이렇게 나올까 이걸 또 20년 만에 처음 본데 아니 3월 23일날 그랬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런 변동성은 무지하게 나왔다고요. 결국 중요한 게 신호죠. 어? 매직계산 종목검색기의 핸드폰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종목이 없어질 뿐이지. HTS 버전에서는 탈퇴. 탈퇴 시간 13시 34분. 등락률 상한가 풀리고 25.94. 원래는 우리는 상한가 그 다음에 2% 밀리면 전량 매도야. 이게 14.38로 끝나는데 종가 85,100원으로 끝나는데 아니지. 27일날 추가 폭락하면서 7만원대가 깨지고 6만원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만 차익 실현했어도 6만원대면은 응? 7만원이라고 쳐도 얼마예요? 23% 여기서부터? 25%? 에코프로 BM이 58만 4천원 찍었죠?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1시 16분에 장중 마이너스 7%까지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얼마예요 지금? 40만원 이하 30만원대 58만 4천원에서 30만원대 지금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2차전지 사도 되나요 물어봐. 응? 이럴 때 하다못해 25일날 또 26일날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셨으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엔 못 사고 이제 와서 배터리 아저씨가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고 이제 와서 배터리 아저씨도 뭐 28일 31일날 1억씩 2억을 더 샀다는데 사도 되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 뒷부분에 보여드릴 테니까 실적도 안 되고 펀드멘탈적으로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후폭풍이 그 이후에 더 나온단 말이에요. 27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아 종목 검색기 매도 사인까지 나오는 검색기 3월 23일날 이미 벌써 종가가 뭐 별로 안 밀렸네. 아니야. 다행히 돌린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까지 밀리면 보합까지 밀립니다. 보합까지.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종가만 이날 다행히 이나마 돌린 거고 이때는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었어요. 이어졌어요. 이때는 윤정도가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걱정 마세요. 추가 편입 신규 편입 2차전지 비중 전체 자산의 50% 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지금은요, 2차전지, LG화학은 별도의 종목으로 보면서 LG화학 하나 냅두고 전량 매도. 언제? 26일날 전량 매도? 그리고 쳐다도 안 봐. 만약에 보신다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 수준. 그리고 에코프로 HN 금양 정도는 개별 매매의 기준. 그리고 그들보다 시가총액 못한 애들은 안 쳐다본다. 끝. 이러한 흐름들을 이렇게 8월 8일 날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을 나는 그래도 매매하고 싶다? 그럼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를 보는 거죠. 매수와 매도, 탈퇴 신호까지 나오는. 그리고 이왕이면 MTS 버전이니까 HTS, PC 버전까지. 그리고 나는 매도를 못해요. 고점을 놓쳐요. 걱정 마세요. 매수 후에 자동 매매할 수 있는 네 가지 수칙에 대해서도 오픈을 해드립니다. 결론은 잘 보세요. 일단 홈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고 채팅방 교육 내용도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뭐 이다운대리 지금 아마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계시면은 유료방에도 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종목 검색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야 돼요, 윤정도로부터. 그리고 PC 버전의 경우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좀 이따 이제 검색기 다시 한번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색기의 기준에 매도의 신호가 나온다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PC 버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다 깔아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띵동 매수하세요. 띵동 매도하세요. 음성 신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차트에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HTS 버전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깔아드린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 그러니까 우리 주도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그리고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HTS에 다 등록을 시켜놔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여기에 검색기의 종목이 뜨고, 요 뜨는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시고. 이게 HTS 버전. 그 다음에 MTS 버전, 핸드폰, 모바일에서는 요 밑에 하단부, 불기둥 AI. 그래서 요 사용 방법을 배우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교육이 이번에, 호텔 강연회로 진행이 됐었는데, 4월 1일 날은 진행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체 온라인 교육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하고 똑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HTS를 평생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교육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교육 기간 동안 8거래일 동안에 VVIP 방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게끔 열어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기간 6거래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제하시는 분들은 당장부터 오픈해드려서 당장부터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검색기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교육을 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교육 기준 9시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죠. 여기 있으려나요? 자, 여기 다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커리큘럼하고 다 있어요. 뭐냐면 누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까지 이 보시면은 이렇게 요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은 없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보시면은 이다운 대리하고 황유주 대리가 자동 매매 방법,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HTS, MTS 사용 방법. 이용출 전문가가 종목 검색기 옥석 가리는 방법, 급등 전 선침해하는 방법.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검색기에 대한 거래대금,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 거래대금에 대한 필살기부터. 그래서 21일부터 28일까지 21, 24, 22, 23. 그렇게 해서 총그 캐스터 특강, 이용실 전문가 특강이 2시간, 3시간, 한 최소 5시간, 6시간 될 거예요. 윤정도 강의도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교육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죠. VVIP 서비스를 함께 받으실 수 있다. 기존에 그 신청하셨던 분들 이외에 20분 딱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에 오신 분들입니다. 강연에 오신 분들인데 다 어때요? 전부 VVIP 회원님들. 전부 VVIP 회원님들. 그죠? 왜 오셨을까요? 검증이 되는 기준에 종목 검색기 HTS 버전 받으시려고 온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라도
이 검색기 받고 나도 대박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만 신청하시면 돼요. 에휴, 나는 뭐 싫어.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교육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셔가지고 혜택이 뭐뭐 있어요? 검색기 계속 평생 무료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유 나는 검색기 교육이 뭐고 그냥 매수자인 매도자인 받아서 매매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VVIP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이번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어요. VVIP방에 이러한 과금이 굉장히 고가인 상품을 최소 6거래일 이상 그 이상 체험하실 수 있다.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보실 텐데 이거예요. 그 2차전지 기준의 마지막 오버슈팅 전략이 25일부터 26일 요 하루 동안에 에코프로 BM이 얼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옵니다. 장중 기준은 5위까지 올라오는데 25일날 포착해서 편입해서 26일 고점까지가 40% 수익이에요. 시가총액 5위짜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5일에 이어서 24일 상한가 25일 장중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26일 상한가까지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이 됐던 거죠. 어? 결론은 이렇게 하고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간 이후에 27일날 추가 폭락 그리고 28일날 잘 보세요. 포착 가격이 96,700원까지 갔던 애가 69,000원에 포착이 돼요. 그럼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샀으면 돼.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8만 4천원까지 올라가는 애가 38만 6천원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편입하면 돼. 근데 이게 고점을 다시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냐? 그러진 않잖아요. 응? 에코프로 H&N은 신고가 나왔어요. 응? 이거는 2차전지 전체 영향은 제한적인 개별 기준의 변동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다라고 그랬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8월 4일날 에코프로 HN이 뜬 거 이외에는 7월 말일까지가 2차전지 뜬 게 마지막이에요.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가 개별적인 흐름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잠깐 반짝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전체 2차전지의 26일 25일 뭐 이 피크 마지막 피크일 때 매수 신호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그리고 앞방서님 현대모비스 폭스바겐의 배터리 시스템 공급 수정 규모 이런 내용들 새벽에도 올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뭐 자동차의 기준에서 또 엄청난 주력주로서의 자신감을 가져가는 상태의 기준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내용들입니까? 결론은 2차전지의 기준인데 이미 2차전지는 이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2차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담이 아니라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합이 시가총액 3위 수준까지 그러니까 85조도 넘길 수도 있다. 역대 그렇게 돼왔다.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군들이. 아니나 달러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둘이 합쳐서 65조 저기서도 높다고 못 들어갔을 때죠. 근데 결국은 98조까지 올라옵니다. 7월 20일날 캡처해야 되는 건데 26일날 기준으로 그때 또 다른 설명을 드려요. 이때가 포스코홀딩스 8입니다. 시가총액 또 다른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7월 26일자 기준에 포스코홀딩스가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흐름이 지금의 현재 기준의 홀딩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 8천만 주대 종목인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5위까지 얼마? 50조를 넘겨서 60조에 육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60조. 정확히 따져볼까요? 9,700만 주 곱하기 9,700만 주 곱하기 얼마? 58만 4천원까지 56조 6천억까지 올랐네. 56조 6천억.
그때는 바이오로직스가 좀 밀려 있을 때고, 얘가 4위, 에코프로 BM이 장중 전체 시장 시가총액 5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뭐 3위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편입 신호가 나오면 편입이다. 그게 7월 20일이에요. 그 저가에서부터, 응? 오버슈팅까지 50% 이상, 더블까지의 수익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수익이 발생된 이후에 꼭 보셔야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의 시가총액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응? 영업이익 순이익이 1조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15위 안에 들어와 있다, 또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아무리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봉이면 안 파는 거예요. 정신 나간 친구들 어떻게 해요? 양봉이든 뭐든, 자, 목표 주가 왔죠. 편입 차익 실현합니다. 어? 목표 주가 30만 원 왔죠. 차익 실현하세요. 더 가면, 아이고, 오버슈팅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목표 주가라는 게 어딨어요? 기준을 잡아놨더라도 그 목표 주가 도달이 되면은 양봉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양봉이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목표 주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꼬리가 달려요? 음봉으로 밀려요? 그럼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정리.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점도 없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보고서 자료 보고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가 뭐 200만 원 간다는 그런 얘기 듣고, 그건 심리잖아요. 그 심리는 기술적 분석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결론은 수급의 논리인데 그 수급 범위가 깨졌단 말이죠. 자, 펀더멘탈적인 부분 잘 놓고 보시면요. PER의 기준에 철강 산업의 경우는 3에서 5배 정도 형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8배에서 10배까지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어찌됐건 포스코홀딩스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기 전이에요. 기업 분할하기 전이고. 하여 결론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의 성장성까지 부각을 시키면서 PER이 이렇게까지 올랐었어요. PBR은요, 0.3배에서 0.5배 수준. 지금 철강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성장성 때문에 움직임이 불거진 거고, 결론적으로 기존에 예전에 움직이던 PER이 3.23배잖아요. 초록색깔, 파란 색깔이. 요 정도에도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간극 중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중간이면 얼마가 돼요? 대략적으로 4에서 5배 정도에서 수년을 형성해 왔었다.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배터리 정신 나간 애가 뭐 앞으로 더클 겁니다. 아니, 그럼 그때 더 올라오고 나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꺾이는 순간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옆에는 가지도 마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잘 보시면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꼬리가 여기까지 달립니다. 그럼 절반 이상 꼬리가 달린 거죠. 절반 이상 꼬리가 달린 이런 양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가만 여기까지 돌렸어요. 그래서 꼬리가 이만한, 꼬리가 요 정도 달린, 뭐 이따시만한 양봉.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이렇게 밀렸다는 건 얘기도 안 하고 종가 기준으로 대박 나셨죠? 우리는 바닥에 샀어요.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예 못 사게 하고, 어? 한 부류는 어디서부터 저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못 사게 거품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쪽 분석을 잘하는 것처럼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못 사게 해놓고 기술 쪽 분석 하나도 못하는 거지. 기술 쪽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 논리인데 누적 수급의 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변동성의 기준에 손바뀜의 기준도 있고 거래 대금을 놓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고점 대비 10%씩 밀린다? 그럼 정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정리를 해야죠. 차익 실현을 해야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따라 붙었더라도. 그 다음날 잠시 주춤거렸고, 26일날 이렇게 폭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10% 밀릴 때 정리 안한 사람들이 여기서 정리하라고 매도 사인을 냈겠어요? 안 냈죠? 안 냈겠지, 100%. 10% 밀려도 안 팔다가. 그래놓고 요 정도면 또 손절을 해요.
어? 정신 나간 애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돌려지고 꺾이면 손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욕구가 발생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거래 대금이 둔화됐죠.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아니 시장에서 뭐 좋다는데 니 혼자 윤종도 니 혼자 끝났다면 되겠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4조 6천억 터진 날이고 이게 4조 6천억 터진 날이고 이날 우리는 전량 매도 사인을 나간 거예요. 왜? 고점 대비 10%씩 밀리니까. 그러나서 하루 주춤거리고 이날 엄청난 오버슈팅. 예? 시가총액 4위까지. 거래대금 얼마야? 이게 4조 6천억, 이게 8조입니다. 8조의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8조 3천억 빼고는 역사를 다시 쓴 거래대금이에요.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2021년 1월 11일 날 고점 찍을 때 한번 내고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그게 최종점이 된 거죠. 그 이후에 6개월 만에 4조 6천억 한번 터지고 그 이후에 3조를 넘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몇 배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얘가 시가총액 12밖에 있을 때에는 뭐 30조 원이 안 됐죠. 삼성전자는 420조인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요 40조 수준? 그게 50만 원일 텐데 어찌 됐건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분의 1짜리가 8조를 터뜨렸다? 삼성전자의 기록 수준을 형성을 했다? 근데 그게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 그 거래가 수반되겠느냐? 수반되지 않으면 신뢰가 없다.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꼬리를 달아서 이 흐름이 이 음봉의 절반을 다시 되돌림의 흐름을 훼손시키면 정리. 양봉이니까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 정리. 다행히 양봉으로 잘 끝났다면 일본 기준에 다시 꼬리가 달리면 정리. 왜?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저 절반의 줄을 그어드린 57만 3천 원을 그어드린 게 저 흐름을 이탈했을 때 저 바닥까지를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거래가 이미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을 또 올해 내내 초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드린 이 2차전지를 지금에 와서 뒤도 안 들어보고 안 쳐다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꼬리 달리는 순간 차익 실현, 음봉인 순간 차익 실현. 아니 이거를 놓쳤다? 그럼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는 평생 안 팔아. 계속 사. 밀리면 사. 배터리 아저씨처럼. 근데 계속 밀린다고. 왜? 기술적으로도 변곡이래 흐름이 나타나. 운이 좋으면 시장을 위로 보니까 운이 좋으면 시장 수익률 수준. 운이 안 좋으면 프리미엄이 계속 빠져나가죠. 어떤 식으로? 역부의자형이 아니라니까요. 에코프로도 조정을 받는데 역부의장으로 바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더 가파르게 밀려 깨집니까? 안 그런다고 대형주는. 왜요? 인덱스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상품에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이 전체적인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되면 8조. 와닿지도 않죠? 귀뚱에도 안 들리죠? 그럼 안 돼. 에코프로 BM이 5조, 거래대금 터진 게.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역대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 바닥 거래대금이 1월 초에 4조 3,080억. 4조 3,800억. 근데 종목 하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4조, 5조가 터졌어요. 다시금 그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느냐, 제한적이라는.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시장에 올해 1월 2일 거래되면 5조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통틀어서.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하나가 7월 26일 날 8조를 터뜨려서 한 종목이.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불가능. 거래대금 없이 고점을 넘긴다는 거는 그거는 정점인지. 이게 7월 21일이에요. 이게 24일입니다. 24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 차익 실현은 끝도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 얼마요? 52만 6천 원에 팝니다. 그리고 팔았다는 거는 매매가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요? 안 사요? 삽니다. 그 다다음 날은 삽니다. 왜? 5월 26일까지 오버슈팅 제대로 나오니까. 5월
7월 26일 1시 이후에 꺾이죠. 전량 매도. 저 수익을 7월 24일부터 25, 26, 그리고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수익으로. 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우리는 주력이 포스코 퓨처엠, 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 수익을 아름답게 확정을 지은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40만원대 초반까지 밀려서 저 포스코 홀딩스가, 퓨처엠이. 53만원 위에서 차익 실현한 게. 심리적으로 불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응? 7월 27일이에요. 26일날 전량 매도를 했다고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서 또 매매를 합니다. 31일까지. 지금도 개별 매매를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2차전지에 대한 무게감 자체를 들이지 않아요. 꼭 편입을 하시겠다면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그 정도 수준 보시는 걸로. 다시 말씀드려요. 검색기의 기능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깔려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쓰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강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연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버전을 강의 들으시는 28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모바일 버전을 쓰실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리고 이렇게 세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순서 부분을.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르면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응? 요 그림들은 다 보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편입 사인이 종목 검색해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HTS 버전, 이번에 15-15전이 나왔다는 건데 핸드폰에서 이렇게 봤다가 핸드폰에서 종목이 없어지면 아, 매도구나. 근데 PC버전은요? 탈퇴 신호, 탈퇴 진입 시간, 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입한 시간, 얼마부터 들어갔는지. 결국은 편입은 종목 검색해서 어떻게든 나오고 여러분들도 뭐 알아서들도 다 편입하실 수 있는데 차익 실현이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차익 실현 신호 나와야죠. 7월 26일, 3월 23일, 8월 8일 다 이런 장 처음 겪어봐요. 음모론 펼치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해야지. 여러분들이 외부에 계시지 못하고 내부에 계시지 못하고 외부에 나가셔서 매매가 어려우시다? 그것도 전부 자동 매매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 또 시장 주도주 포트폴리오의 종목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결론은 이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기간 동안에 6거래일 동안에 VVIP 방에 합류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당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VVIP 방에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방을 오픈해 드립니다. 8월 28일 마지막 교육일까지 하루라도 일찍 들어오셔서 VVIP방에서 수익 내시는 게 원활한 거죠. 월등한 거죠. 응?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수익 내시고. 응? VVIP 건 안 넣어놨네.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임보도, 레인보 로보틱스도 빨리 볼 건데, 문자 계속 나간 상태고요. 저평가 상태에서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석, 심리 수급. 이 부분이 검색기 수식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 다 떴고 이렇게 종목 검색 뜨잖아 109,3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8월 1일 8월 2일 8월 2일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8월 4일 날 21.65까지 올라가고 검색기에서는 충분히 저점 편입부터 21% 올라간 거예요 이날.
4.76에서 21까지. 이게 모바일 버전이라고 한다면 PC 버전에서 이렇게 진입, 재진입, 탈퇴 신호, 진입, 재진입, 탈퇴 신호. 여기 얼마였어요? 12만 원이었죠. 8월 4일 1시 방송에. 딸랑 두 종목 든 거예요. 에코프로 HN, 상한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종목 검색기 가지고 계셨으면은 오전장부터 3% 대죠. 3%. 이게 얼마? 21%, 그리고 15만 원을 넘기고. 15만 원을 넘겨요. 편입하고 하루 만에. 11만 5천 원, 6천 원에 편입되고 하루 만에 15만 원을 넘겨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내일장 공략주로까지 편입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8월 4일인데 7월 말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장악형이 뜨는 과정 속에서의 캡처 화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당일 기준에 그러나서 한 템포 쉬었다가 그러나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 대금 보시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언제 기준 3월 중순에 15만 원을 형성하던 그 시점에 거래 대금이에요. 응?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있나 없나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신뢰도가 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이 목요일 금요일날 수반되고 넘겨지겠죠. 당장 이번 주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의 기준에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그냥 얘 끝내줘요 좋아요 뭐 요즘에 갑자기 또 이슈 불거졌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이슈가 불거졌다고 해서 못 가는 애들은 못 가잖아요. 응? 거래가 수반됐느냐 수반되고 움직임이 월간 단위 기준에 거래대금 5조 넘길 수 있죠. 하루에도 1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 응? 결론은 자 봅시다. 우리가 VVIP 방에서 지난 7월 24일께 나오려나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뭐 하루 종일 행복한 거죠. 뭐 수익자랑 계속 나와요. 24일부터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계속입니다. 계속. 이게 이날 24일이 스타트인데 25, 26일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방한 분위기가 나쁘잖아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 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발생돼 있을 때 지금 이 시장 상황에 코스피수 2600포인트 기준에 글로벌 증시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 보세요. 계속 전부 넘겨도 넘겨도 끝이 없어. 25일날 저 축제 분위기 24일날 그리고 25, 26일날 추가적인 축제 분위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서 지금은요 2차전지가 우리가 정리한 가격보다 다 밑에 내려와 있어. 여기서 또 살까요? 아니. 실적주와 기술주로 봅시다. 앞으로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실도 선생님께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결론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다른 거 상품 나 VVIP 가입할 거야. 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기준은요? 지금 당장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의 기준은 이벤트부터 빼드시면 돼요. 이벤트. 110만 원에 HTS 버전까지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입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또 MTS는 드립니다. 그리고 1개월 495만원짜리 VVIP 방을 최소 6거래일 체험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8월 28일까지 체험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수익 나시면 정식 가입을 해서 그 수익까지도 같이 가지고 싶은 거죠. 정식 가입을 해서. 그 혜택까지. 이 좋은 기회에, 예? 이 좋은 기회에 수익률 극대화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